안녕하세요. 신성한 이혼에서 이서진 역할을 맡은 한혜진입니다. 신성한 역할을 맡은 조승우입니다. 장형근 역할을 맡은 김성균입니다. 조정식 정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정답을 쓰는 거예요? 네, 문제 1번. 다음 중 신성한 변호사 사무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세련된 소파, 반건조 오징어. 어울리잖아요, 형. 아, 어울리는데? 안주로, 맥주 안주로 먹을 것 같은데. 반건조 붕어는 고등어, 고등어. 반건조 치즈? 망고. 두리안? 두리안? 반건조 두리안. 최첨단 뭐 이런 거. 자동문 이런 거. 최첨단 홍채인식. 홍채인식 출입문. 그거 뭐라 그러지? 샹들리에. 샹들리에? 샹들리에. 크리스탈 샹들리에. 못 맞추실 것 같아. 낡은 문. 재활용 센터에서 가지고 온. 낡은 소파? 낡은 가구? 중고 가구. 2번이 누가 들고 있죠? 성환이 한 소절을 부른 노래는 지금 이 순간이지. 아, 그건 하지 말자. 그건 나랑 연관된 건 하지 말자. 못했네. 나랑 연관된 거. 내가 만든 쿠키? 내가 만든 쿠키. 내가 만든 쿠키? 뉴지스 노래 4개 적어요. 러브 다이브? 아기상어? 아기상어. 아기상어. 태수 형 좀. 나야 나야. 나 태수 형. 심수봉 남자는 배우잖아, 한국 이런 거.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우리. 진짜 생뚱맞은 거 하고 싶다. 오리지널 불러 봤대요. 뭐 가슴을 태운 것처럼. 어, 풀포츠. 내순도르마? 어. 국악으로 가자 하나로. 국악으로? 아, 뭐 저 쑥대머리. 쑥대머리야, 쑥대머리. 마지막은 힙합 랩으로 하면 되겠다. 힙합으로 가자. 어. 제목부터 좀 센 거 그런 거 없나? 그렇지, 제목 있어야 돼. 어.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진짜 어렵다. 어렵다. 다 불렀을 것 같아. 자, 다음 중 서진과 대화를 나누던 성한. 본인 마음에 쏙 든 자신을 칭하는 또 다른 이름은? 어, 유능한. 이거 진짜 디테일하게 본 사람만 알 수 있어.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신성한이 서진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해야겠다. 그럼 섹시가이 뭐 이런 거 하나 넣어야지. 섹시가이. 섹시가이. 이름 같은데. 다방면에 뛰어난. 유능한 같은 거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하자. 무능한 하나 듣자. 무능한? 누가 봐도 정답이 유능한인 것처럼. 아이돌. 아이돌. 서초동의 아이돌. 안광눈. 맞죠? 안구 광기. 맑은 눈의 광, 예, 광인데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럼 그거 그래. 자, 다음 중 성한, 형근, 정식이 한 번이라도 페어링한 음식과 술은? 너 이제 와인, 마카롱은 안 먹었을, 안 먹었을 것 같잖아. 어. 이거를 일단 쓰자. 와인이랑 청국장. 와우. 와인에 간장게장. 와인이랑 간천엽. 와인이랑 홍어. 홍어. 아. 홍어 삼합. 삼합. 요새 하이볼? 하이볼 많이 마시죠. 하이볼. 하이볼의 홈런볼. 오. 오. 우리 너무 심각한가 봐. 어. 재밌고 싶어. 재밌어야 돼. 이제 싱글 몰트의 흰 쌀밥 어때? 흰 쌀밥.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 약밥? 야, 아니. 곤약밥. 투명서. 어, 그거. 곤약밥. 싱글 몰트의 곤약밥. 위스키의 대왕 오징어. 곤쟁이젓. 곤쟁이젓은 뭐야? 곤쟁이젓이었어. 곤쟁이젓 있죠. 그 뭘로 만든 젓이에요? 그 옛날에 유머 1번지에서 곤쟁이젓을 막 먹였는데 막 미치는 거야. 막 못 먹고 막. 유머 1번지. 위스키에 무슨 젓이라고요? 발렌타인 30년 넣어줬고. 오케이. 발렌타인 30년. 우리 뭐 회 종류는 안 먹었잖아. 해산물 쪽으로 가야 돼.
아, 회는 근데 술이랑 다 잘 맞잖아. 소주에 고등어 통조림 이런 거 어때? 잘, 어유, 그거 맛있지. 막걸리 없으니까 일단 막걸리 하나 해서 조금 잘 맞는 거. 막걸리도 잘 맞지. 막걸리는 다 다 맛있지.